하노이를 대표하는 술을 고르라고 하면 당연히 보드카 한우완닛 모입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도 한국의 소주와 비교하면서 보드카와 넷모를 즐겁게 마신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맛있긴 했지만 잘 알지 못했던 하노이의 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판매되는 하노이 보드카는 다양합니다. 알코올 도수와 용량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보드카를 제조하는 할리보는 프랑스의 유명 주류 회사로 100년이란 역사를 거쳐오면서 현대적 기술을 도입함과 동시에 베트남 전통적 술 주소 방식을 접목하여 지금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역사가 말해주듯이 하노이 보드카의 품질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국에 소주가 있다면 베트남에는 넷모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찹쌀이 주 원료로 하노이 보드카를 생산하는 할리고의 넷모가 가장 유명합니다. 무형무취라는 보드카에 비해서 넷모는 구수한 옥수수 혹은 고구마의 냄새가 좋은 술입니다.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이지만 목을 어길 때 타들어가는 느낌이 구수한 국수향으로 커플되는 것이 이 술의 특징입니다. 현재 판매되는 넷모에는 알코올 도수와 용량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베트남에도 가짜 술이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넵머의 한 종류인 지옥넵하이친 한우라는 술을 마신 6명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는데요. 항상 검증된 제품을 확인하고 구매하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드카 한우는 가짜술이 유통되기도 하는데요. 쉽게 가짜술과 진짜술을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리면 진짜는 병에 하얀 종이가 붙은 채로 상표만 떨어지지만 가짜는 라벨 전체가 병에서 떨어집니다. 하지만 요즘은 투명한 라벨로 디자인이 바꾸었네요. 병 뚜껑이 가늘고 투명하게 인쇄가 되어 있으면 진짜. 인쇄 상대가 번져 있다면 의심해보세요. 색깔과 모양은 비슷하게 만들어서 라벨을 붙이지만 보드카 한우의 이름을 확인해보고 앞서 말한 두 가지 방법으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에서 즐기는 베트남 술 도둑한 경험은 할 수 있는 기회지만 항상 안전하게 구입한 술로 즐기시기 바랍니다.